지금 당장 힛. 감독 데뷔 시즌에 우승 감독이 된 현대 캐피탈의 최태웅 감독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김세희 아나운서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 정규리그 우승을 일궈낸 현대캐피탈의 최태웅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그동안 감정 표현을 많이 아끼셨습니다. 선수들이 흔들릴까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마음껏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이제는 선수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빠른 플레이를 승장 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목소리도 많았는데 저희 지금 선수들이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지금 이 결과로 된다는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 자부심 갖고 하지만 오늘 또 우승했지만 또 아직 경기가 두 경기가 남아있고 또 챔피언 결전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준비를 또 천천하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빠른 플레이 참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또 정규리그 우승까지 읽어냈는데요. 그동안 좀 흔들렸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좀 잘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이제 3라운드에 연속 3연패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코칭 스태프와의 그런 미팅에서 그래도 밀고 나가자, 한번 해보자, 뭐 이왕 시작한 거 해보자. 1분이 1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은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지금 선수들 너무 잘해준 것 같고요. 네. 네, 정말 매 경기마다 놀라움을 보여줬던 현대캐피탈인데요. 최태웅 감독, 이제는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최연소 감독, 그리고 데뷔 첫 해 정규리그 우승을 이뤄낸 1호 감독이 됐습니다. 참 첫 해부터 많은 수식어가 이렇게 붙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의미보다는 어찌됐든 지금 저희 현대캐피탈 선수단이 지금 하고 있는 배우가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지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승을 일궈내기까지 최태웅 감독의 그런 지도력도 있었지만 이 선수들이 잘 따라와주지 않았더라면 또 이런 우승도 좀 차지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 합이 참 잘 맞아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또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시기에 특히 많이 그랬는데 문성민 선수가 주장을 맡으면서 그런 어려운 고비 때 선수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면서 그런 어려운 고비가 넘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린 선수들이 또 그 성민이가 또 이제 주장이다 보니 또 잘 따르더라고요. 잘 따르고 그렇게 팀워크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구단 사무국하고 저희 배구단하고 아주 그런 돈독한 그런 소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서로 협력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성적에 또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고요. 또 정태영 부회장님께서 또 아낌없는 그런 지원을 저희 배구단을 믿고 해주신 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승도 우승이지만 지금 최다 연승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니요, 사실 선수들한테는 연승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제가 볼 때 지나간 과거가 쌓이면 현재 나머지 저희가 이겼던 것이 연승으로 쌓이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현재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또 현재 좀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실수가 없으면 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다독거려서 선수들한테 더 좋은 경기하고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네, 정규리그 우승에도 차분함을 유지하시는 우리 최태웅 감독이신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좋은 기록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캐피탈의 최태웅 감독 만납니다.